자, 오늘 골로새서를 계속 읽게 되는데요.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뭔가 뭔지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나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어제 그제 거기 호수공원을 갔거든요. 잘 안 가잖아요, 요새는요. 잘 안 가는데 오래간만에 갔는데 혼자 갔어요. 혼자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멋있더라고. 근데 거기 가보면 꽃 이름 팻말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큰 마을에서 일산, 탄현역 가는데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 지금 피어있는 꽃들이 벌개미치가 맞아요. 지난 시간에 벌개미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더니 아무도 답을 안 해가지고 제가 호수원 가서 복습하고 와가지고 확인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큰 마을 넘어가는 다리 밑에 이렇게 꽃 지금 핀 거 있잖아요. 철마다 다르거든요. 큰 마을에서 나가는데 거기 있는 피어있는 벌개미치 뭐 어차피 모르는 거 뭐 그래 알고 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요새는 뭐 애완용 개가 아니라 반려견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개도 종류가 다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주인들끼리도 인사하고 막 그래서 뭐 이름도 말하고 얘가 뭐라 그러고 막 말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또 그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귀하다. 성경 읽어야 된다. 아는데 성경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면 창세기나 뭐 마태복음이나 골로새서나 그게 그거다 이러면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알고 나면은 재밌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정말 식단을 짜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만 다 먹어도 일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오늘도 밥, 내일도 밥, 그 다음날도 밥, 그 다음날 또 밥,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은 거 많이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독론에 관한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성경 중에서는 교리적으로 특별한 성경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에베소 그러면요.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잘 알게 되면 교회론을 잘 알게 되고요. 골로새서를 잘 알게 되면 기독론을 잘 알게 되고요. 로마서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구원론이에요. 로마서는 구원론입니다. 구원이 뭔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같으면 뭐냐면 거기는 재림에 관해서 얘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뭐 재림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를 찾아서 읽으면서 하면 재림에 관해서 바른 교훈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온갖 문제 다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목회적으로 잘 해결하는 문제는 목회에 관한 그런 문제는 예를 들면 고린도서라 이런 거 혹은 디모데서 이런 데 보면은 목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답이 거기 줄줄 나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 기독론에 관한 얘기인데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뭐냐면 죄사함, 속량, 속죄를 얻었다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대신해서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 해요. 예,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밑에 15절인데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같다. 능력도 같고 영원하심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three person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person하고 하나님의 아들 person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같냐 하면은 형상이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능력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차별이 안 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뭐 하늘에 있는 별, 뭐 짐승, 사람 해가지고 다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어졌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천사들의 종류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의 종류가 여럿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창조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피조물들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었느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 그래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비로소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형상이 같아. 본질이 같아. 영원하심이 같아. 능력이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 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도 창조하셨다 거기에 함께. 아멘?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창조주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사들이 굉장히 신비롭고 천사들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화적인데 이런 데 가보면요. 지금 여기 헬라시대 때 이원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철학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데 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천사는 굉장히 신령하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숭배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성당에 가게 되면 천사 숭배 이런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성당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거라 해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천사 숭배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창조자고 천사들을 만들었고 천사들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리는 종들이라 심부름하는 거라 가서 얘 구원시키라고 하면 가서 구원시키는 것도 없는 거고 가서 싸우라고 하면 가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달해라 평화로운 소식을 전하라 메시지 전하라고 하면 가서 메시지 전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종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에 탁월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계신 분이다. 선재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에서 중심에 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핵심으로서 모든 것을 임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골로새 교회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들도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리의 핵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Father,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면 신앙 고백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쭉 피면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분은 삼신이 아니라 같으신 하나이신 하나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먹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신약시대가 열리니까 33년 동안에 그때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그러니까 복음,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거기 다 활동했던 시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으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도맡아서 혼자 다 하시는 이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단입니다. 예.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 구약때 일하고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하나의 그 양태론적인 이야기죠.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면을 세 개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혼자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성령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혼자 다 일했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고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둔갑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변신. 변신로.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골로새 교회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의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던 우리를 속량했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구세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1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8절에 시작.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냐 할 때 창조자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죄를 없이 해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속이다 구원이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재활용하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폐기 처분하지 않고 죄를 지었지만 재활용해서 새롭게 딱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요거가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주이시다. 구속주의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교회 머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성도들 전부 다를 말하는데 뭐 유아 세례를 준 교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 모세한나 어르신들까지 쫙 보면 연령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8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보면 남자 여자 성비도 다르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가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나의 죄를 내가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게 딱 공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결국엔 뭐냐면 우리 몸입니다. 몸.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뭐냐면 발가락도 있는 거고 뭐 귀도 있는 거고 팔도 있는 거 다 있는 거지. 그렇죠? 오장육부 다 있잖아요. 근데 몸에 있어서 생명을 통제하는 기관은 어디냐? 머리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되는 생명의 센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부분 몇 개입니까? 바퀴하고 그다음 뭐예요? 뭐 여자분들은 기름 넣으면 간다는 것밖에 몰라. 다 몰라. 기름 넣으면 가는 거야. 근데 좀 빨리 나가지 그냥 천천히 가가지고 속 서져 뒤에 따라가면. 그 사실은 자동차 한 대라고 그러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보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보면 하나잖아요.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 개잖아요. 사실 한 명이라 하지만은 팔 하나 없으면 장애인이라고 그러고 다리 없으면 장애인이라 해요. 네? 그럼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어. 그래서 일단 딱 아기가 태어나면 뭐냐면 손가락이랑 발가락 움직이는가 그거 보면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없다든지 혹은 손이 하나 없다든지 이러면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는데요, 사람의 몸 안에도요, 여기 병원 가도 과가 있잖아요. 예? 동네 병원은 옛날에는 의원이라 그래서 다 했습니다. 전문의들이 이렇게 분업하기 전에는 동네 의원이라고 하면 다 했어. 옛날에는 내 과에 갈 거 없어, 막 수술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꾸만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니까 외과, 내과, 소아과 나눠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지금 내과도 보면 다 전문이 있어요. 뭐 소화기 내과에다가 심장 내과에다가 뭐 다 있습니다. 박주호 목사님은 또 통풍이야? 그거는 뭐더라? 예, 류마티스 내과인가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몰랐습니까? 괜히 말했네요. 예, 박주호 목사님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보면 우리 성들 중에 통풍이라고 있잖아요. 그 끝에 아픈 거. 그거는 원래 유명한 스폴진이나 이런 분이 가지고 있는 건데, 예, 박정 목사님이 그런 걸 가지고 있나 봐요. 하여튼간 그런 게 있대요. 병원 가는데 보면. 그러니까는 몰라요, 그거. 그게 어디 류마티스인지 뭔지 알 게 뭐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병이 있으면은 다 찾아가거든요.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꽉꽉 착착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수십 개인데요. 사실은 그거를 뭐 이렇게 뭐지, 저거 법의학에서 해부를 하잖아. 사람이 해부하면은 우리는 몰라. 근데 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죠?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간이면 간이 하나인가? 너 간이 부었냐 그러잖아요. 간이 하나잖아요. 사실 또 간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질환도 많고,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가 거의 뭐 소우주입니다. 소우주입니다. 근데 이놈이 다 합쳐져 가는 게 결국에 머리잖아요. 머리. 머리가 있으니까 손이 움직여라, 발이 움직여라, 밥 먹으라, 자라. 이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 그러니까 세상 만드는데 그분이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서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망가지고 범죄한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돌이켜서 머리가 돼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저기 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구원자이고 창조주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고 망가진 것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걸 다 하셨다.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기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떠한 그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난해점들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들을 2장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2장 가서 봅니다. 자, 2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병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는 식물이 땅에다가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식물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게 1년생이 됐든 뭐 나무가 되면은 뭐 100년도 살지 않습니까?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를 박고서 이렇게 커가는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병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는 처음에는 기초를 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꾸미면 이제 집이 완성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알게 되면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집을 지어 나가듯이 점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는 대로 그랬거든요. 교훈을 받는 대로.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계속하고 집짓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가 넘치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8절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주주의 헬라 철학의 영향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교회도 세상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접촉은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커피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커피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언제부터 커피 마셨어? 이거는 당군 이래로 이런 때가 없었어? 수년 내 유행한 거예요. 아까 점심 때 카페에 들어갔더니요, 저 우리 편집사님이 막 신용석 권사님하고 목사님 커피 한 잔 빼준다고 해서 그래서 나 가봤더니 커피 머신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꿨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다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옛날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걸 새 걸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막 자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머신인데 지난번이랑 똑같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막 커피도 빨리 갈아지고요. 맛도 있고요. 엉망한 얘기 다 하더라고. 네. 그 언제부터 그렇게 커피를 이렇게 마셨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유행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옷 입고 오는 것도 다 달라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치마저고리 이런 식으로 정장하라고 왔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네, 우리 권사님들 보고 한복 입고 오라고 몸살 납니다. 그러나 편한 대로 입고 오는 거지. 세상의 유행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말 못해요. 그런데 기독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손대는 그런 유행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들어와요. 지금 우리는 그 미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뉴스 나왔어요. 미국에 유학가 있는 사람들 중에 출신 도시 1등이 어디냐? 서울이래.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생들 와 있는 중에 너 어디야? 그러면 콱 찌르면 서울이요. 이게 제일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깝게 여기고 많이 가서 배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데 제일 그 안 좋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햄버거 문화예요. 햄버거 그렇게 좋은 줄 알았다. 보약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밥 먹으러 가면 밥도 안 먹고 햄버거 먹고 엄마들이 애들 막 뭐 챙길 때 햄버거 배달해 줄게. 햄버거 하나 사줄게. 이런데 지금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 잘 없습니다. 네. 막 괴담 중에는 햄버거 고기는 말이요. 1년 가도 안 썩는데. 무슨 놈의 고무고기나 그거 안 썩게. 햄버거 안에 들어간 고기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막 그런 괴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별 유행이 아닌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미국 사람도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고급인 사람이 누가 햄버거 먹냐고. 그런데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대유행이 돼가지고요.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햄버거 문화가 한마디로 뭐냐면 싸구려 돈 문화입니다. 싸구려 돈 문화. 예? 그러니까 그냥 돈이면 다 돼 해가지고 부치기를 거룩한 실용주의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설교들이요. 미국에서 배경이 대단히 많습니다. 토종적인 설교가 거의 잘 없습니다. 사실은 토종적인 설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든지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를 근간으로 해설하는 건 되는데 사실 이건 역사적인 겁니다. 예. 칼빈 때부터 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우리가 가져왔던 그거를 해설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너무나 이게 뭐냐면 기독론에 손해를 주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된 거죠. 예?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딱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 자녀 됐다, 우리가 영생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햄버거 왕 이렇게 예?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잘 된다. 그게 서양식으로 말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실용주의가 들었는데 그 실용주의는 다시 말하면 진보주의예요. 무조건 새로운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새 아파트로만 막 이사를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새 건물에 그 무슨 증후군을 해가지고 몸에 안 좋은 화학물질은 다 배출되죠. 그죠? 그러니까 새 집 이사 가는 게 별로 명예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그죠? 오늘 또 별난 얘기 나왔는데 박원희 목사님의 아들이 이름 뭐예요? 예. 지훈이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모르죠? 저는 알아요. 똑같지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까? 사모님 얘기해봐요. 예.
너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처음에 이름 질 때.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보면은, 진짜 이게 뭐가, 이렇게, 그, 집이라 그러면요. 사실은 그래서 조상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분들의 이름을 자손들이 많이 따요. 그건 뭐, 케네디 뭐, 원, 투, 쓰리 막 그렇게 하지 않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별로 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것도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사는 집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안동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 옛날에 그 종손들 집안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그거는요. 몇백 명씩 했던 그런 집들이에요. 그거 뭐냐면 가문이 있다는 얘기고요. 삶의 유산들이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해마다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 다니고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 별로 자랑이 아닌데요. 그 뭐냐면 다 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치명적으로 보면 그런 세상의 유행을 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주주의 이단을 이제 이단 철학들이 틈탔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굉장히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천사들 숭배를 막 하고 그런 게 나왔어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등급을 매길 때 하나님, 그 다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는 천사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예? 왜 그러냐?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게 천사예요. 하나님, 인간, 천사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뒤바뀌게 된 거가 뭔가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사실 천사 밑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 천사가 굉장하다 그러는데 천사는 굉장한 것도 있는데 굉장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천사는 우리를 만나서 악수를 못해. 네? 그리고 천사는 당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해. 천사 별로예요. 그 왜 천사를 그렇게 막 갑자기 많이 올려놨냐. 그럼 이게 이원론이라 하죠. 그죠?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쓰레기고 인간의 영혼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원론들이 팽배했단 말입니다. 이원론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만 가졌다 하면 혐오를 하게 되고요. 육체가 없는 영적인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추앙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천사 숭배가 많이 들어왔다니까요. 천사 숭배 많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천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한 방울도 없어, 피가. 뭔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피 흘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냐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원래 등급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인간, 천사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게 돼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가지고요. 인간은 피를 가지고 있잖아.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 피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게 됐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 피를 흘린 것은 천사를 위해서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아멘? 오늘 가서 그거 감사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천사를 위해서는 한 방울도 안 흘렸대. 나를 위해서 흘리셨대. 아, 이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그거 왜 흔들렸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요,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 그런 신령한 학문이다 이랬거든요. 천사들을 알고 천사들의 종류를 알고 천사들을 섬기고. 제가 그때 77년도 학교 들어가서 78년 안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믿게 된 거 80년도 그때 믿었잖아요. 그래서 믿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시 이제 또 갔잖아.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 가면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학교에다가 소식지 막 붙이는 벽보판이 있지. 온갖 거 다 붙이잖아. 대학생들이. 다 붙이는데 보면은 뭐 봉사활동 가자, 놀러 와라, 뭐 동아리 와라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때 천사들 공부하라. 이런 모임도 있었어요. 천사들 공부할 사람, 천사론에 관해서 공부할 사람 보고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 보면 거의 다 보면 이단 아니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뭐 귀신. 그 요즘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들 중에 할 거 굉장히 많은데 보면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뭐예요. 그거 뭐 사탄 숭배인가 뭐 하고 또 사탄 연구하고 이런 모임도 있죠. 그죠. 예. 영적으로 잘못되면.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신령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가장 초등하고 하등한 학문에 지나지 않는 건데 예수 이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밑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영주주의적인 그런 천사숭배 이런 게 잘못 들어왔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는 유대주의적인 그런 규례들이에요.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날짜 중에서 이거는 무슨 축일이다, 여기서 무슨 기념일이다. 그 다음에 뭐 초하루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그 규례사항들이 있죠. 규제사항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거 많이 했죠. 유대자들이 이거 먹어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온갖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주의적인 잔재들이 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스며들어온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절기 지내는 거, 먹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사 가는 날짜, 뭐 결혼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 거고, 뭐 온갖 거 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무효화 시켜서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근거가 뭐냐면 14절인데요. 자, 14절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 뭐 해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증서를 줬다고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그냥 깨알같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율법이 규정하는 거에 대한 페널티 있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어. 마음에 나쁜 생각만 해도 살인이야.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라고 했는데 가늠한 거예요. 남에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참 갖고 싶다라고 했더니 탐심이야. 그러니까 온갖 계명들이 있으면 그 온갖 계명들이 거기에 따라서 너는 그거 위반이야 라고 하는 페널티가 주어지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이제 장부에 기록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뒤집었으면은 너무너무 짐이 무거운 거야. 하지 말라는 거 한 게 전부 다요. 하라고 하는 걸 안 한 게 전부 다요. 그래가지고 뭐 오더라도 뭐 금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뭐 하고 도대체 막 짐은 졌는데 그러나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빚 갚아야 될 이거 뭐죠? 빚문서가 그냥 잔뜩 쌓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한 방에 날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찢어버리고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더 이상의 율법적인 추궁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그래도 간이 싱겁다 이러는 거지. 우리가 그 많은 율법을 지켜왔는데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모든 죄가 탕감돼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좀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통 같은 거는 좀 지켜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라고 하는 미련을 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그게 보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 역시 여기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천사숭배할 거 없는 거죠. 그렇죠? 창조자를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지 만들어진 천사를 우리가 뭐하러 경배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재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걸 가져와가지고 더 이상 우리한테 하라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될 때 거기서 뿌리를 받고 성장을 하게 되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영지주의 이단이라든지 혹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흔들림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활을 얘기하는데요. 자, 3장 1절과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자, 우리가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딱 어디다가 시선을 맞춰야 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럼 지금 어디 계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네? 뭐라고 그래요? 보좌 우편에? 예,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은 어디요? 땅 밑에? 요즘에 난리 났습니다. 서울에 싱크홀 때문에 난리 났어요. 땅이 막 꺼지고 막 이래가지고 땅 밑에도 막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구 표면 여기만 흙을 갈아먹는 거지 사실 이거 수백 킬로 내려가면 막 불덩어리 마그마죠. 그죠? 터져나오면 화산되는 거고요. 별난 세계 다 있습니다. 그 온달 산성이라고 감이 있어요. 저쪽에 저 우리나라에는 석회암 지대가 발달된 그 제천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 제천 쪽에 석회암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온달 산성이라고 했어요. 바보 온달 장군 전사했다는 산성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싸우다가 예? 한참 때는 고구려가 다 밀고 내려갔잖아요. 저 김해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다가 신라가 이제 올라와서 한강 유역을 다 점령했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반격하는데 그때 공로를 세운 사람이 온달이라 해.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강 쪽으로는 못 내려가니까 여기가 경비가 튼튼하니까요. 저쪽에 춘천 위로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원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저쪽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데서 딱 부딪힌 데가 온달 산상이라고. 그거 가보셨어요? 가보면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산성이 딱 있는데요.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굴이 있다고요. 근데 그 굴도 보면 석회암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굴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산턱 위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거기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굉장히 굴이 넓은데 거기에 지하수가 흐르는데요. 진짜 많이 흘러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동굴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면 진짜 강 같아. 그 막 물살 흘러내려간 냇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흐른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 산 위에 그런 산 속에 막 그런 강이 있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했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남미하고 우리나라 정반대입니다. 폐로 정반대예요. 여기 우리 폐 형제들 굉장히 저 막 열심히 나와요. 얼마나 우리 청년보다 더 열심히 나와. 그걸 한국말 다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무슨 좀 얘기하면 또 다 알아들어요. 지금 이런 얘기 딱 알아들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땅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는 뭐, 밥 먹는 방식도 다르고요. 뭐, 밥 먹는 데도 가면 왜, 뭐, 인도 같은 데는 뭐, 오른손으로 식사하나요? 오른손 식사죠. 밥 먹는 게 오른손이죠. 예, 네, 그거는 또 이렇게 숟가락 안 들고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죠?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밥 먹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다가 눈을 고정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가 없겠는가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이런 거 없다.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땅의 것이잖아. 땅의 것은 거기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다시 말 위의 것이잖아요. 그 위의 것을 설명하기를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인데 위에 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 옷 입고 옷 입는 건 뭡니까? 생활 자체를 말하는 거죠. 생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되지 벗고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나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향해서 경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해라. 거기에 덧붙여서 13절에 뭐라냐면 서로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14절에 뭐냐면 사랑을 더하는 것. 그 다음에 15절에 뭐냐면 평강을 더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덕목들이 있죠. 이런 덕목들이 골로새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모인 교회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뭐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땅에 있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을 옷 입고 따라가는 이런 생활, 일상생활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생활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16절에 말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찬양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으로 풍족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 다시 말하면 찬양과 예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들을 올려서 위에 있는 거룩한 것들로 덧입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중심 끌어가는 견인하는 축이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가가, 예? 위의 것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고, 어떻게 찬송을 많이 일으키고,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가 땅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 위에 있는 것으로 바꿔놓는 그런 힘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풍성히,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신,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풍성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우리가 볼 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봅니까? 진짜 배고파요. 예?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지식들이나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보면 우리가 말씀이 너무 빈곤하기 때문에 우리를 땅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노래들이 많아요. 세상에 노래들이 많은데 그 세상의 노래들에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은 우리 영들이 다 시들시들해져. 보면 노래는 못 속이는 게요. 그 사람의 그 청춘의 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 곡 해보세요. 생애 마지막에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럼 뭘 부르겠어요? 70대 할아버지도 20대 노래 부르고요. 20대도 20대 노래 불러요. 미국에 이민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미국식이 될 것 같잖아요. 완전히 오리지널 한국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20대 때 한국에서 불렀던 노래 그대로 불러요. 50대고 70대도 미국 가 있는 분들. 내가 봤어요. 그 미녀들의 수다 그건 안 하지 요새. 그죠? 한참 미녀들의 수다 인기 좋을 때 부산 아가씨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부산 아가씨 사투리 아가씨 있었잖아. 예? 비앙칸가 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산 사투리 오리지널이요? 왜 그래요? 미국에 이민 간 할머니, 할머니한테서, 할머니가 미국 같이 가서 살잖아,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옛날에 부산 사투리 그대로 말하니까, 요새도 없는 부산 사투리를 그대로 한다니까, TV에서 나와서 하니까 오리지널 부산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서 노래하고 어떻게 말하고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족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풍족하고 예배 풍족해야 됩니다. 예배. 예? 예배 드리는 거는 최소한으로 드리고 이래가지고는요 우리가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 못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숨도 쉬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도 가다듬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것은 묻어두고 신령한 성품들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예배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와서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데요. 근데 새벽 기도 가고 수요예배 가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보면 진짜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전에 일 안 하시던 분들이 요즘에 일 대부분 다 하십니다. 가서 파트라도 하고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고 오전에 나오기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계시는 분은 여전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말씀 듣는 자리에 좀 오래 앉아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리에 좀 오래 앉아있고 예배 시간 되면 가급적인 예배를 좀 오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래가지고 뭐 주일날도 세 번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어제도 그 일교구에서 수련회 갔다 와서 수고했다고 우리 장로님이 식사 대접한다 해서 우리 박복도 권사님네 저 광탄에 식당 거 갔어요. 그래서 저도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갔어요. 갔더니 뭐 삼계탕하고 뭐 콩국수, 콩국수가 저 좋으니까 그거 기다려서 잘 먹긴 먹었는데, 아, 갔더니 우리 청지기 수련하고 나서요,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청지기 수련이 은혜로웠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요 그거를. 나 교회 일하고 나서요 그렇게 잘했고 좋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어본 적은 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저한테는 좀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느슨해서 좋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느슨한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느슨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내 있는 이야기 할게요. 근데 느슨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쉬면서. 아, 그 기도원 장로님도 깜짝 놀랬다니까요. 무슨 교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프로그램 다 돌리는 교회가 못 봤다고 한번 그랬다고. 절대로 타이트한, 저, 느슨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시간도 없었잖아. 딱 그게 뭔가 하면, 예배드린 시간이 없었다 얘기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또 저녁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오후 내내 뭐 미니 올림픽, 그 다음날 오전에도 내내 철로 역정 뭐 뛰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그치, 잘못하면 저 시험 들겠어. 그러면 저는 안 갈 테니까 가서 알아서 하라고.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요, 뭐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또 합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 밥 먹었는데 한 번밖에 안 먹나 평생에? 예? 그러니까 그게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도 신령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지, 창세기 다 알아요, 골로새 다 알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 다 했어요. 뭐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 때마다 새로운 게 기도고,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말씀이고, 할 때마다 새로운 찬송이 찬송이고.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의할 때.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노숙하다가 그 꿈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건 사건입니다. 야곱이 평생도록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날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골아떨어졌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은혜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는, 그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가 뭐냐면 다 알아요. 척하면 척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다 합니다. 예배 가봐야 그런 거 다 합니다. 사실은 그건 사건이 아니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평생에 사고 한 번 안 나면 안 되지만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과 찬양과 예배 안에 풍성할 때 땅의 것을 묻어버리고 위의 것을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그랬더니 또 그러는 겁니다. 1박 2일 보니까 제가 볼 때 막 힘든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애기 어린이집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침 일찍 가서 밤 12시까지 하고 오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했더니요, 또 우리 최장로님께서 그러시대요. 아, 그 남자들이요 하룻밤 같이 얘기하고 자는데요 그거 해야 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자는 게 겁나가지고, 지금 잠자는 게 집에서 허락받는 게 겁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기도원 거기서 이렇게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난민입니다. 그거 난민.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그냥 천막 하나 들고 가가지고 텐트를 치다 보면은 그냥 땅바닥에 돌이백이고요. 그 다음에 비라도 쏟아지고 물 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는 밤새고 그런 수련회를 태반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막 기도원도 가가지고 막 100명, 200명이 막 자고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까는 모포도 없고 그런 거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1인 침대를 쓰고 있잖아, 호텔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도원 가서 집단적으로 50명이 자라고, 나는 구경 안 갔어요, 이번에. 그랬는데 그 본당에서 막 주무셨습니까? 근데 그걸 또 하자고요? 나는 꿈인가 생신가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밤새면서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진짜 좋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은 거예요. 아니, 뭐라고 안 할게요. 손 들어보세요. 네. 좋긴 좋은가 보네요. 네.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좋지만은 예배드림으로 풍성해서요, 10년 되면 목사님, 우리 10년 성회합시다. 우리가 좀 가을이 됐는데요, 결실해야 되겠어요. 영적 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메마를 때 1인 부, 1일 부흥이라도 합시다.
좀 이거 뭐 예배 시간 그러면은요, 막 저녁에 와서 모여서 같이 기도라도 합시다. 해가지고 그 은혜 풍성하고 예배 풍성함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성품 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정말 날개를 다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레몬서 밑에 가서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 지금 보면 빌레몬서인데요. 그 빌레몬이 받는 수신자예요. 그러면 이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왜 썼느냐?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서 회개해가지고 자기의 신복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원래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이 거기 사람이거든요. 골로새 지역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 살았는데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집안인가 봐.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종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집에 노예가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튀었어.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회심을 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법으로 말하면 그 주인을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야말로 바울의 신복이 됐거든요. 유익한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불법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런데 빌레몬이 가가지고 너 도망갔다 와서 해가지고 사형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형제처럼 대해주고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만약에 비용 청구할 거 있으면 나한테 해라. 그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요. 그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여기에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바울과 수신 편지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는 사람 뭐냐면 빌레몬. 그다음에 아비아, 그다음에 병사된 아키포.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 관계가 아닌가 보고요. 그다음에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의 목사니 목회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교회, 그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러니까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골로새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방이에요.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중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다가 특별히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등장하는 관계를 보면 비록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지금 여기는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어제 교구 갔더니 교구에서 또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1교구에서 하는 게 뭐냐면 밴드 가입이 100번째. 1교구 손 들어봐, 1교구. 예, 100번째 가입했죠, 회원. 그죠? 예, 그러면서 막 자랑하더라고. 2교구는 카톡 안 되면서요. 네, 근데 카톡보다 밴드가 성능이 좋다고 막 자랑하던데. 아무튼간에 우리는 보면 한 교회를 다니고 한 집을 살아도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하고 이 골로새하고는 엄청 떨어져 있는데고요. 거기 있는 교회 중에 빌레몬 집에서 모이는 교회 중에 도망 나간 노예 중에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런 관계는 굉장히 사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성경이 엄청나게 위대한 성경이지만 엄청나게 사적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작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작은 교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막 어제 그러더라고. 1교구는 막 밴드 200명 목회다. 그러니까 뭐 그거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방울 목사님이 200명까지는 또 힘들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고 부흥하면 되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의 허상들을 버려야 돼. 교회 허상들을 버려야 돼. TV 속에서 보는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데 그 수많은 교인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년들 이번에 셀을 바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셀을 새로 개편하니까 뭐 밥 먹는다고 난리가 났던데 하여튼 잘 먹어라.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그런 데예요. 서너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 우리 오늘 점심 가면은 이제 제가 사무실 내려가잖아요, 점심 때. 그러면 이제 봉사진 권사님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주일날 10건이 몇 개 나갔는가를 항상 보고해요. 말 안 해도 전부 가면 그래요. 오늘은 뭐 26만 원, 오늘은 30만 원, 그러면 그게 이제 300개라 이런 얘기입니다. 식사하신 분들이. 근데 최근에 좀 줄었대. 그러니까 또 이 권사님들은 또 좀 안 좋은 거야. 왜 줄었냐 그거예요. 저도 안 좋지. 근데 보면요, 사실은 밥그릇 수가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점심 식사하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요, 잘못된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네가 밥 먹거나 네가 굶어 죽거나 나 모른다 그럴 때는 사고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집에서 모이는데 우리가 어떤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서로를 격려해 줄 것인가. 그것이 속사정이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의 인물은 오네시모잖아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오네시모가 말썽꾸러기입니다. 세상의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튀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갇힌 중에서 나왔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전도했죠. 그래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해산이죠, 해산.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한 사람을 얻는 작업이 뭐라고? 해산. 해산. 애 낳으신 분 손 들어봐요. 청년들 중에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애를 낳으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같이 위대한 이 사도도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그가 회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나왔다, 그냥 해산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한 영을 얻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량 생산이 아니에요. 지금 태국에서 그런 얘기 났어. 뭐 대리모 하잖아요. 대리모. 그래서 대리모를 했는데 뭐 목표가 1,000명 만드는 게 목표였다나? 약간 이상한 놈들이 많습니다. 그 1,000명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예? 자기가 거두지도 않으면서 그때 막 대리모 해가지고 막 퍼뜨리려고 그래요. 자기 종자를. 하여튼간에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애 하나 놓잖아요. 애 하나 둘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요. 그런 고통이 있어야지 성인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거나 어디 가가지고 돈으로요. 가서 교회 턱턱 세워가지고 막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랬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내 신복이라. 자,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심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대신하는 사람 뜻이죠.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고 나더니 바울의 신복이 돼가지고 바울의 심장이 된 거야. 이게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몰라요.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내 심장을 떼가지고 교회에다 주는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도 그랬어요. 목이라도 내놓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심장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은혜 안 받은 거야. 그건 냉랭한 거잖아요. 내 심장 내가 떼는 거지. 근데 은혜 받고 나면 내 심장이 꺼져, 이걸 떼가지고 예수님에게 준 거고 교회에다 준 거라니까. 성도들 위해서. 그럴 정도로 오네시모가 충성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도망 나간 노예로 취급하지 말 것이고 용서해서 법적인 허락을 받아서 바울을 도와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되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1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도망갔는데 잡아다가 줬잖아요. 그러면 빌레몬이 세상법을 하면은 오네시모를 사형을 시켜야 돼. 근데 뭐 하라고 했어요? 도망간 노예로 취급하지 말 것이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접하라 했잖아. 얼마나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게 높은 겁니까? 근데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지. 형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재미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교회를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사무실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다가 또 카페 한번 들여다봤다가 만나울 한번 들여다봤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카페 앞에 있는데 우리 저 김영식 집사님이 백민우를 데리고요. 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어떻게 김씨하고 백씨하고가 같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김 집사님은 주일날 되면 이제 백민우를 이제 손잡고 갑니다. 해가지고 민우야 목사님 인사해. 그러니까는 민우가 인사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배꼽은 했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더라고. 네. 배꼽 인사를 하게 했어요. 하러니까 하긴 하는데 머리는 딴 데로 돌아가 있는 거라서 무효 다시 해. 그래. 다시 했어요. 그때는 이제 똑같이 했어요. 쳐다보면서. 근데 보면은 그 우리가 형제로 대한다는데 진짜 그런 돈 관계나 네가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도망갔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동등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한다. 이게 혁명보다 무서운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요. 만약에 폭력적인 노예 해방을 했으면요. 어떻게 됐을까? 아마 기독교가 멸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도의 문도 막히고 안 됩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인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이런 거 있죠. 왜?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런 광경이라는 게 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노예하고 주인하고 한자리에 와서 같이 형제 그러고 예배를 드리냐고. 이게 사실은 폭력적인 계급혁명을 한 건 아닙니다. 노예해방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 링컨 때 와가지고 해방을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으로 그 세상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더 넘어서 대함으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자세에 있었거든요. 오늘 이 골로새와 빌레몬에 보이는 이 보내는 이 편지는 같은 지역에 있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빌레몬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형제로 대하라고 하는 그리고 변화됐을 때 내 신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내 심장 빼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형제 사랑. 세상에서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진짜 행복하죠. 다음 주에 추석 연휴잖아요. 교회 오실까 안 오실 거예요? 아, 빨리 해요. 끝나게. 네, 예배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모 형제도 좋긴 한데 3박 4일 부모 형제하고 다 끼고 지내는 집도 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 만나는 일을 정말 귀히 여기세요. 네, 어디 가도 알고 보면 우리 믿는 형제들과 통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진실성을 알게 되면요. 그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에 달리 없습니다. 아멘.